적당한 전문성, 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서비스를 하시면 보호자님들도 충분히 이 사람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알고 이 사람의 진심을 알고 내 편이 되는 손님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가끔 선을 넘는 보호자가 있으면 선을 그어드리고 넘으시면 혼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용 16년차, 매장을 오픈한 지는 5년차가 되는 그루밍 오치사의 원장 배수진입니다. 그 직원들을 학교 가느냐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철새라고 이름을 지어놨, 별명을 지었더니 그 다음 직원은 이제 아예 매장에 있는 친구여가지고 참새라고 지었거든요. 이제 초보 미용사여서. 그리고 나서 보호자님들이 갑자기 댓글로 그러면 원장님은 별명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별명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손님 한 분이 갑자기 사장새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사장새야? 했더니 뒤에 이제 그 하나를 붙여가지고 줄여서 사장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기분 나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손님들이 정말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으시구나. 저는 제가 첫인상이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보호자님들 그렇게 막 이렇게 장난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새라는 별명이 붙여진 뒤로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제 장난 함께 치시고 한 번씩 농담도 던지시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오셔서 원장님 티예요? 이렇게 가시는 분. 아, 전 직장에서부터 와주신 손님들? 이게 광주긴 하지만 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도 출퇴근 거리가 순환도로를 타고 와야 되는데 보통의 단골 손님들도 다 순환도로를 타고 톨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한 번만 뵀던 손님이었는데도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일을 안 하고 있었을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이다, 퇴사를 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원장님 매장 오픈하면 제가 먼저 갈게요, 그동안 미용 안 할게요 하시면서 정말 한 4-5개월을 미용을 안 하시고 오픈하자마자 바로 오신 손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손님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그거 있다. 제가 다루지 못하는 견종이 하나 있어요. 웨스티라고 화이트 테리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직원으로 있었던 병원에서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표현이 없이 먼저 물어요. 보호자님께 제가 웨스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미용이 정말 망하는데 못생기게 나오는데 괜찮으시냐 했었을 때 꾸준히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친구가 물지 않는 순간부터 해서 정말 마음을 열었구나 했는데 보호자님도 거기서 찐으로 대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몇 번의 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와주셨어요. 그 친구는 이제 결국엔 저희 샵이 마지막으로 이제 떠났긴 하지만 그런 친구도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내 손님이고 내 손님이 아니고의 사람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을 그으시는 게 맞고요. 서비스 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서비스로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솔직히 말하면 호구가 돼요. 적당한 전문성, 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서비스를 하시면 보호자님들도 충분히 이 사람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알고 이 사람의 진심을 알고 내 편이 되는 손님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솔직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우실 필요가 있어요. 손님한테 화를 내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손님의 말에 기분이 나쁠 필요도 없고,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고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쳐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이런 손님들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를 먼저 고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손님과의 유대관계도 쌓이고 손님과의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거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매장에 룰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 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만약에 손님이 늦게 오셨어요. 저희가 막 20분이 지나면 취소가 되는데 20분이 지나서 오셔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타협을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구를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고 뒷타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오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 매장 룰은 원래 20분이 지나면 자동 취소가 되는데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로 상호 합의를 봐야 되고, 그 외에 무리한 부탁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 라고 자르셔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가끔 선을 넘는 보호자가 있으면 선을 그어드리고 넘으시면 혼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도 제가 소비자 입장이 되면 늦게 온 사람을 죄송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안 죄송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죄송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고, 안 죄송하면 가시고 죄송하면 맞춰주세요. 단짠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리고 나서도 아 이제 막 이렇게 뭐라 하시거나 요구하시는 분들 있으면 참 많다, 고르시면 된다. 이건 조금 눈물 날 것 같긴 한데요. 그 되게 차갑고 인정머리 없고 그런 사장이지만 언제나 믿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항상 응원해 주셔서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글로밖에 못 쓰겠고요. 직접 말하면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